여러분, 무스카리라고 해서 요 아이도 월동이 되는 아이죠. 아주 보라보라 하면서 예쁘고 또봄 소식을 이렇게 일찍 알려주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이 무스카리가 저는 이렇게 보라색이라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제가 카메라를 약간 또 각도를 바꿔봤어요. 어떤 게또 나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스카리 같은 경우도 흙좀 버릴게요, 여러분. 흙을 안 버렸네. 분갈이를 하실 때 일단 흙을 이제 털어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흙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쪼물딱 쪼물딱 하시면 얘가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빠지니까 이렇게 하셔서 요거를 밑에를 여러분 그냥 조금 자르셔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자른다고 해서 얘가 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 대신에 분갈이를 하고 물을 주셔야 돼. 그게 다육이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다육이는 여러분 뭐냐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뜯으셔도 되고 여러분 이렇게 뭐냐면 가위를 좀 잘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자른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이 정도 잘라주세요. 알뿌리만 잘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생육 온도가 22도, 23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냐면은 분갈이 하시고 물 바로 주셔도 돼요. 상태가 좋은 아이들은. 근데 뭐냐면 한 여름, 한 겨울에는 그렇게 하시면 뭐 한다? 죽는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얘는 좀 물컹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농장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그 성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거는 코코피트 뭐 이런 걸로만 심으셨네. 상토는 아니고. 상토는 아니고 코코피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심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얘가 세 개가 들어갈까? 안 들어가겠네. 좀큰 화분을 갖고 와야겠다. 여러분 잠깐만요. 화분이 좀 작아요. 얘가 맞을 줄 알았는데 좀 작아서. 잠깐만요. 요 화분이 맞겠대. 화분이 좀 작은 관계로 화분을 제가 갖고 왔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에는 약간 신발 모양이죠, 여러분? 요거를 한번 제가 여기다 한번 심어 볼게요. 무스카리라고 해서 요거는 월동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해마다 꽃을 피우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 면에서 참 정원에서 이렇게 키우시면 좋겠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항상 화분이 어디가 앞인가를 항상 보라겠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앞에예요. 여기가 앞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손이 작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흙을 이렇게 하고 마샤만 깔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조금만 깔아주세요. 이게 낮은 분이라 이렇게 조금만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요. 일단은 키 높이를 한번 봐요. 이제 키 높이를 봐서 얘가 이렇게 또 입이 별로 상태가 안 좋은 아이는 이렇게 봐서 얘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이실라나? 그래서 일단은 세 개가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구도를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봄 기운을 느끼려고
여기다 이렇게 지금 심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디다가 옮겨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저기다 옮겨야지. 저기 여러분 그 어디지? 그 땅에다 심던지 아니면 화분 조금 넓은 데다 이렇게 심어갖고 여러분 그거를 저기를 해야 돼. 이거를 조합해서 심는 것도 기술이요.